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수아야, 부디 조심해야 해. 21경구 24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F1 그랑프리. 그 1년간의 대장정을 끝으로 바로 오늘 이 서킷에서 챔피언이 탄생하게 됩니다. 선두로 치고 나옵니다. 그런데 저 선수는 누구죠? 네, 10위에 랭크되어 있던 볼드휠의 우수한 선수군요. 우수한 선수도 속도를 내며 선두 그룹을 제법 잘하는데. 수아가 3위야. 좋았어. 골드맨 녀석, 지금부턴 계속 커브길이라 저렇게 무모하게 속력을 올리면 위험할 텐데. 네, 골드맨 선수 엄청난 속도로 김경현 선수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챔피언은 바로 나라고! 저 애송인 뭐야? 우수한 선수! 콜드맨 선수를 제칩니다! 우수한 선수! 제가 콜드맨을 막을게요. 무슨 소리예요? 설마 경기를 포기하겠다는 건가요? 포기라뇨. 우리 같은 팀이잖아요. 목표는 챔피언입니다. 좋아요. 그럼 같이 한번 해봐요. 칠흑같이 짙은 어둠의 마법으로 약한 자들의 마음을 지배하리라. 우리 둘 다 위험해진다고! 애송이! 날 방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알려주겠어! 수아야! 간격을 벌려! 그건 안 돼! 콜드맨이 널 코스에서 밀어내려는 거야! 속력을 낮춰야 해! 하지만 경현 선수가 금세 따라잡히고 말 거야! 내가 시간을 좀 더 벌어야 한다고! 그럼 수아 니가 위험해진다니까! 전방에 곧 터널이야! 안 돼! 선두그룹의 우수한 선수 콜드맨에게 밀리고 마는군요. 수아야, 괜찮아? 어둠의 기운이야. 아무래도 콜드맨 선수가 어둠의 마법에 사로잡힌 것 같아. 뭐? 그게 사실이면 경현 선수가 위험해. 현재 순위 3위 우수한 선수 손상된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 피트인했습니다. 네, 피트코드의 공도 아주 훌륭합니다. 2초 놀라운 기록입니다. 나 때문에 우수한 선수가 순순히 비키는 게 좋을 거다. 이럴 수가. 네, 순위 역전입니다. 골드맨 선수 김경현 선수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렇게는 안 될걸? 아니요. 다시 앞질에선 김경현 선수. 네, 1, 2위 다툼이 치열합니다. 아직 어둠의 힘이 부족한 모양이고. 그렇다면. 이 귀찮은 녀석. 경현 선수, 제가 막고 있을 테니까 달려나가세요. 그건 안 돼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걱정하지 말고 최고 속력을 올리세요. 그렇지만 저를 믿고 어서 가세요. 주저할 시간이 없다고요. 어서요. 그래, 오늘을 위해 애써준 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멈출 순 없어. 자, 간다.
겸연 선수, 절대 멈추지 말고 끝까지 달려야 해요. 900m 앞에 터널이 있어. 조심해. 터널이라고? 이번엔 내게 맡겨. 이번엔 진짜로 끝내주겠어. 아니, 멈추는 건 바로 당신이야, 콜드맨. 선수는 24위에 랭크됐군요. 수아야, 어? 걱정했는데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체스, 수아야, 수아 네 도움으로 경연 선수가 챔피언이 되었어. 정말 대단한 경기였어. 응, 엄청난 활약이었어. 맞다, 콜드맨 선수는? 어둠을 밝히는 빛의 생명력이여,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라! 듀얼백 오픈! 사랑, 지혜, 용기, 아름다움! 우리의 믿음을 듀얼백에 모아! 플라워링 핫! 클링 랭! 어라? 내가 뭘 하고 있던 거지? 응원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팀원들의 대표에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헌신해준 모든 동료들에게 돌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축하해, 경유 선수. 인간계에 와서 이렇게 멋진 경험은 처음이었어. 고마워, 수아야. 어, 다음에 또 같이 오자. 그래, 그러자. 잠깐만. 어? 나 잠깐 아빠한테 갔다 올게. 가서 축하해드려야지. 오늘은 수아랑 셋이 저녁 먹을까요? 좋아요. 나도 수아랑 친해지고 싶어요. 내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는 걸 수아에게 말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게 당신이라는 것도. 설마... 아, 벌써부터 긴장돼요. 수아가 날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저건... 괜찮을 거예요.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수아가 아직도요? 어, 네, 알겠습니다. 수아 엄마가 전화하셨는데 수아가 아직 집에 안 들어왔대.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뭐라고? 아까 우리랑 헤어지면서 집으로 간다고 했는데. 어쩐지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 아무튼 얼른 수아를 찾아보자. 응! 수아야! 언니, 수아 못 봤어요? 여기도 없네. 수아야, 어디 있는 거야? 어? 아, 혹시 거기? 수아야, 혹시나 하고 와봤는데 역시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우와, 아기 하마 많이 컸는데. 아리한테 수아 아빠 얘기 전해 들었어. 아빠가 또 떠나시는 게 서운했던 거야? 그런 건 익숙한 걸. 그럼 왜 혼자 울고 있었던 거야? 말해도 체스는 아마 내 맘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나도 어머니를 원망한 적이 있었어. 어? 이별을 받아들이기에 난 너무 어렸고 그저 내 곁을 떠나버린 어머니가 원망스러웠거든. 하지만 날 두고 가는 어머니의 마음은
감히 내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아팠을 거야. 수아,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아빠가 수아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같이 있어주지 못한 걸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그러니까 수아야, 하지만 아빠는 그 르네라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래. 수아는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 없어? 좋아한 적? 사랑하는 감정은 뜻대로 되질 않거든. 때론 어려운 선택을 하게 하는 용기를 주기도 한다고. 아마 아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아, 맞다! 애들한테 연락해줘야지. 수아는 어디 있는 걸까? 아, 뭐지? 이게 오는 설마? 마! 아! 트럼프 오빠! 시작해볼까?